3분 전입니다. 병현 3분 전입니다. 자, 지금 시각 6시 24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3분 후면은 비주 예선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노래하시게 될 가수가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처음이라서 또 긴장되시겠습니까? 지난주 A조는 첫 번째가 백두산이었는데, 자, 과연 비주 1번은 누굴까요? 박상민 씨!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굳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번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1등으로 한번 끝냅시다. 1등? 떨었네, 떨었지. 화이팅! 화이팅! 예.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나오시게 될 분 과연 누굴까요?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정희엽 씨! 아, 정희엽 씨. 정말 오늘 또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는데 오늘 이거 맷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돌려줘야 정훈 점수 받거든. 한번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정겸 씨였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3위까지만 올라가면 바로 예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경연 순서고요. 세 번째 분은 과연 박항규 씨, 라켓세도 씨, 박항규. 한번 이렇게 좋아. 자신 있어요. 예. 3위인데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예. 화이팅! 아, 말투가 없는 게 너무 멋지게 생각합니다. MT쌤 하세요. 유미 씨. 아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 노래를 안 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그 MC 잘한다고 칭찬이 대단했어요. 아, 정말요? 예, 예. 노래에 대한 얘기 별로 없었고요. 농담이고. 오늘은 저 노래를 안 하시고 이제 MC만 하시니까 네.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B조의 분위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예, 예. 복도가 냉랭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개 얼굴이 밝아. 아, 제가요? 부담이 덜하니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저 같이 칭찬해요. 그럴까 봐요. MC 서로 잘 봤다고? 네. 예, 오늘 최고예요. 영수 씨도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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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의 가수와 MC까지 스탠바이가 잘 됐습니다. 과연 네 번째 분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자, 김현우 씨군요. 안녕하세요. 자, 네 번째 순서 마음에 드세요? 예, 괜찮습니다. 자, 지금 컨디션은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느끼시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자, 과연 다섯 번째 가수분은 어떤 분일지 자, 궁금합니다. 4위부터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안전한 순위권이거든요.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건모 씨. 어떠세요? 순서 마음에 드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상태? 지금 목 상태가 완벽합니다. 아, 어저께 늦게까지 공연을 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끝까지 힘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자, 그렇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 순서의 가수, 가장 좋은 순서거든요. 자, 누군지 공개합니다. 자, 정인 씨군요. 정인 씨, 정말 좋은 순서를 고르셨어요. 어때요, 이 순서? 아,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오히려요? 네, 앞에 왜냐면 오빠들 잘하는 거 다 보고 네. 떨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잘할 수 있죠? 그래, 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인 씨, 파이팅! 파이팅! 좋아! 지금 보신 순서대로 가수들의 무대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순서가 곧 가수들의 번호가 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문자 투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창을 여시고 수신 번호에 샵 5353을 누르신 후에 가장 감동을 준 가수 한글 이름이나 고유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